이푸른 결제를 혁신하고 은행 산업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는 획기적인 회사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리플의 긍정적인 잠재력과 회사를 둘러싼 중요한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지불을 민주화하고 금융환경을 재편한다는 리플의 핵심 사명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자 미테러 페이와이 협력을 포함하여 리플을 지원하는 회사들 간이 다양한 파트너십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이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리플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코어 페이가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거래를 간소화하려는 리플이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을 상대로 SEC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중요한 점은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린하우스가 향후 2에서 6개월 이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법적 절차에 대한 리플의 신뢰와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최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출처를 통해 투자자와 애호가는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마이카라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업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업계 관계자가 유럽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유럽 시장에서 리플의 기술이 성장하고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리플의 글로벌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 대비 런던과 토론토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리플이 국제금융 허브에 미치는 영향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EC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2년 반 동안 진행되었지만 브래드 갈린하우스는 향후 2에서 6개월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과 리플의 규제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잠재적 해소 가능성을 부각시킵니다. 앞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일란 머스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베스트와의 주목할 만한 협력을 포함하여 리플이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리플의 기술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 추가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규제 고려 사항 측면에서 하우이 테스트와 리플이 조치가 증권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서 규정 준수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브래드 갈린하우스는 리플의 법원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회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유럽연합과 영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규제의 명확성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여 리플 및 기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권한을 지지하는 주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유포된 메모에 대한 언급은 정치 환경 내에서 진행 중인 논의와 고려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와 다른 맥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직 고위 관료들에 의해 상충 및 선택적 집행과 관련된 소송이 언급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복잡성과 뉘앙스, 투명성과 공정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래드 갈린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표명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2008-2009년 은행 위기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출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및 채택으로 이어진 근본적인 요인을 조명합니다. 이러한 논의 외에도 리플의 잠재적 성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예측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플의 기술과 파트너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효율적인 국제 결제를 위한 솔루션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리플의 혁신적인 역량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U와 영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을 통과시킨 진전은 리플과 기타 프로젝트가 유리한 규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를 리플의 생태계로 끌어들입니다. 런던과 토론토와 같은 주요 금융허브에서 리플의 일자리 증가는 회사의 글로벌 확장과 핀테크 부문 내 고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리플의 성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베스트 등 유명 조직과의 리플과의 파트너십과 일란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는 추가적인 협력과 발전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리플의 생태계에 추가적인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혁신적인 솔루션과 시장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리플이 호주의 CBDC 활동에 참여했고 SBI 리민 및 뱅코 브러데스코와 함께 크로스보더 결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리플이 기술이 가지는 실질적인 적용과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수상으로 리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공급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협업과 공통점 찾기에 중점을 둔 것은 통제권을 되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려는 리플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는 리플의 탄력성과 결의를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낙관론은 리플이 금융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채택의 증가에서 비롯되며 이는 리플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잠재력을 창출합니다. 요약하면 리플의 긍정적인 잠재력은 확장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 지속적인 법적 노력, 유리한 규제 개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선구적인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리플이 결제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세계에서 핵심 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